아침에 한 9시 전후로 비가 살짝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5월 20일 월요일 주요 뉴스 네 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주간 증시 전망 기사입니다. 제목은 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미 FOMC 의사록의 촉각. 코스피가 좀 주춤하다가 2700선까지 일단 잘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가는 게 쉽지 않네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 확실한 어떤 견인, 어떤 그런 모멘텀 이런 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세 개의 중요한 이벤트들, 대형 이벤트들이 있고 또 그게 공교롭게도 23일 우리 시간입니다. 목요일 날 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다인 앵커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FOMC 얘기가 있고요. 의사록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돼서 조금만 유리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주가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동반 급등을 하고요. 또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또 바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약한 거죠. 엔비디아 실적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넘게 EPS만 해도 400%가 넘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젠슨 황 CEO가 이제 향후 이제 가이던스죠. 결국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데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몰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미 뭐 그렇고 뭐 내리겠느냐 이 부분도 사실 거의 얘기가 없으니까 동결을 또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탠스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DI가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굳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과 커플링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내수 부진하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내 인플레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 금리 내린 나라들 보니까 머니 무브 그렇게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창용 총재 입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주도주가 사라진 증시 외국인은 이것 담았다. 사실은 앞에 이 기사와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주도 섹터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AI 뭐 이거 하나로 뭐 완전히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는 확장적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주도주는 뭐냐? 뭐 반도체, HBM, 그다음에 전력 기기, 또 전선주 등등등 뭐 계속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다라는 건 또 역발상적으로 보면 그만큼 더 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주도주가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사실 틀린 말이 합니다. 이럴 때 외국인들 뭐 사는지를 한번 그래서 이데일리가 한번 취재를 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글로비스를 그다음에 삼성화재 우선주 11일씩이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9일, 한국항공우주 8일, 크래프톤, SK하이닉스 등등등 현대차까지 쭉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아무래도 요즘에 해상운이 올랐다는 거 그 의미가 있겠고 삼성화재 우선주는 삼성화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환원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에너빌리티는 뭐 잘 아시는 전력기기 관련주, 한국항공우주 등등등 쭉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를 보면 얘네들의 주가도 분명히 움직이죠. 현대글로비스 4% 최근에 올라고요. 삼성화재 우선주는 최근에 10%가 넘게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NC소프트를 5일 연속을 샀는데 NC소프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임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가도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진하죠. 결국은 지금이 저평가 국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를 않으니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일종의 이제 저가 매수 형태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날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산업면 쪽 얘기인데요. 중국발 훈풍으로 화학주에도 볕든 날 드나, 그러니까 볕이 드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이 굉장히 화학주한테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발 어떻게 보면 강풍 때문에 그동안 화학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이 중국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이 디플레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밖으로 막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해당 국가의 내수 시장을 교란시켰다. 뭐 상당히 좀 시장을 악화시켰다. 이런 등등 얘기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화학주들도 화학업종도 대표적인 이 중국발 이 강풍, 이 디플레 수출에 역풍을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었죠.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한화솔루션 29%, 효성화학 27%, 롯데케미칼도 20%가 넘게 주가가 떨어졌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 상품에 있어서 일부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코스피 화학업종이 표에서도 좀 보십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7% 가까이 올랐을까?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업종, 석유화학, 뭐 정제, 탄재, 경기 민감주들이죠. 시장이 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 때마다 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중국에 아무래도 중국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 많이 또 팔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좀 주가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확장이 될 경우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어떤 그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좀 화학업종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강풍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거꾸로 중국발 훈풍 때문에 다시 좀 최근에 좀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술적 반등 측면도 분명히 좀 있고요. 또 미중 이 갈등이 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갈 거라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라면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 가뜩이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비싼 주죠. 이 회사가 무려 하루에 10만 원, 상한가를 치면서 10만 원 이르면서 45만 원 근처까지 껑충 뛰어올랐던 얘기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뛰었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워낙에 장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0%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 거의 3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이런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라면 3사 큰 회사들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뭐 라면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농심도 있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있고 또 오뚜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사의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 역시 해외 수출을 누가 잘했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삼양식품 해외 수출이 83%나 증가했는데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3분의 2, 75%를 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삼양식품은 수출에 굉장히 특화됐고 그 점이 바로 삼양식품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유였고요. 오뚜기도 선전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2%, 해외 매출 15%가 증가해서 주가도 괜찮고 다만 좀 아쉬운 게 농심입니다. 이 라면 업계의 종가인데 농심의 주가는 매출은 1% 증가, 영업이익은 뒷걸음질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라면 3사 주가는 한 지난 2월과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농심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시총 1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져오다 이번에 삼양식품에 뺏긴 농심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치부심하겠죠. 그래서 농심이 어떤 뭔가 해결책, 어떤 뭐 비전을 내놓을지 그 점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심 주가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